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계리 주의스쿨 원장 양순모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5월달에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죠. 하지만 이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사전에 준비하지 못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금으로 토를 해내야 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혹은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게끔 만들도록 오늘 강의를 듣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면 지난 1년간 경제 활동을 통해서 생긴 모든 소득을 정산하는 시기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 달간 관할 세무소에 우리는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한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만 하면은 끝나지만 사업자가 되면은 관련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뭐 사업자뿐만 아니라 혹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라면 이 종합소득세를 우리는 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소득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수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종합소득세에서 벌어들인 총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소득이라는 것은 비용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 비용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야, 요 정도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세금을 받을게 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얼마나 비용을 공제를 해줄 건데 라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에도요, 누진세율을 적용을 시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전기를 많이 썼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하도 여름에 하도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 누진세 논란이 일어나면서 한창 이슈화가 됐었죠. 이 종합소득세라는 것도 바로 누진세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총 5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누진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만 세율을 6%를 내십시오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세 구간을 보면요. 1200만원 초과된 금액부터 4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를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내가 108만원에 대한 누진 공제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4,600만원에서 8,800만원 이하, 그러면 24%에 대한 세율을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8,800만원 이상부터 1억 5천만원 이하까지는 35%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1억 5천 초과일 경우에는 38%에 대한 세금을 가져가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1억이야. 1억에 대한 지금 소득세가 나왔어. 소득 금액이 나왔어. 라고 한다면 이 1억 기준으로 하면은 이 범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억 기준을 전부 다 곱하기 35%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1200만원 이하일 때는 이 중에서도 1억 기준으로 1억 빼기 1200만원 기준으로 6%의 세율을 매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4,600만원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4,600만원 기준으로 15%에 대한 세금을 또 떼가고요. 4,600만원부터 8,800만원이라면은 여기 이제 나머지 있는 금액 또 24%. 요 금액 내에서 계속 누진세를 더 할증을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도 누진 공제 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내 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누진 공제를 해줍니다. 얼마? 1,490만 원을. 자, 그러면 여기에 9천만 원에 1,490만 원을 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7,
500, 약 한 7,510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91, 9, 5. 맞죠? 네. 7,510만원. 자, 여기에 세율을 요 구간대별로 적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진 공제를 받는 금액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제 금액을 더 많이 확보를 해놓는다면 내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세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율만 우리가 뭐 은행에서 0.1%라도 우리가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하고 이 상품도 이것저것 비교해보면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 단계 구간에서 이 세율만 조금만 내가 신경 써서 관리만 했더라도 약 9%에 대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누진 공제 금액 플러스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내는 정산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테면 내가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누굴 쓰죠?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혹은 좀 소상, 좀 작은 규모의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적,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써가지고 그 비용들을 다 지출했습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혹은 일용직을 쓰거나 혹은 이 사람들에게 대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경비 처리를 놓치는 자영업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죠. 또 가산세라든지 과태료를 물더라도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또 빼먹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제 가능한 항목, 뭐 급여라든지 이런 뭐 잡다구리한 빠져나가는 돈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급여 대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왔는데 이 직원이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했고 그거에 대한 또 확인, 사인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놔야 추후에 야, 이거 네 급여 줬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어떻게 뺀 거야? 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은행 대 통장 거래를 했다라면은 지출 증빙이 확실히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현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현금으로 주었다라면 증명이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급여 대장 같은 것을 만들어두면 좋다. 그리고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수령, 나 이렇게 돈을 받았습니다에 대한 수령 확인서 같은 것들을 받아두면 추후에 급여 직원 혹시 있었나요? 이 돈에 대해서 한번 증명 좀 해주시죠. 나 이렇게 지출했습니다라고 그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전화해서 부탁해서 다시 나와서 사인 좀 해주시고 막 이런 것까지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라는 경우 요거 얘기해드립니다. 계좌 이체 내역 통장 사본이나 혹은 현금을 줬을 경우에는 지급 확인서를 받고 그 직원의 뭐 신분증에 대한 사본 혹은 뭐 주민등록등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두면 소득세를 절세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요겁니다. 이것도 가장 많이 놓치는데요. 바로 접대비 항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혹은 직원들이 어떤 경조사들이 같은 것들이 있다 보면 뭐 청첩장 혹은 부고장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고스란히 우리는 뭘 줍니까? 통장으로 이체하기보다는 보통 현금으로 주죠. 자, 그러면 나는 이걸 분명히 사업적인 것으로 썼는데 그 돈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자, 그럴 경우에는 바로 청첩장과 부고장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부고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뭐 청첩장처럼 이렇게 종이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받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그 문자 메시지를 캡처를 떠가지고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또 청첩장이 종이로 왔다. 그러면 그 종이를 그대로 모아두시면 되고요. 모바일로 왔다. 그럴 경우는 모바일 청첩장을 날짜 포함해서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이점이 생기느냐? 관혼상제가 많고 적격 증빙을 갖추기 힘든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세법에서는 특별히 경조사비의 적격 증빙 없이 한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결혼식장에 가서 1만 원을 냈을 수도 있고요. 뭐 50만 원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해준다? 20만 원을 쳐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아마 그 룰 자체가 보통 한 5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그 축의금들을 주지 않습니까? 5만 원을 내도 20만 원 냈습니다라고 쓰는 거고요. 또 그 이상하셨을 경우에는 단 뭐 그 나머지 초과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좀 포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 수준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0만 원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청첩장 10장을 모았어. 그러면 나는 얼마 소득 공제? 200만 원까지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부고의 경우에도 그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뭐 준비 서류나 근거 자료들이 좀 있긴 해야 합니다. 월별 신용카드 명세서라든지 또 현금 영수증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혹은 청첩장 혹은 부고장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또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요거를 잘 활용하면 이것도 사실 돈이 많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제 업무 관련 지출 경비를 간이 영수증으로 이제 반영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개인 사업자가 있고요. 또 간이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간이 같은 경우에는 생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있다 없다?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로 내가 개인 사업자 대 개인 사업자로 거래를 할 때 서로 사업자 등록증을 서로 주고받는 이유도 그 사람이 생계산서를 발행을 못해 그러면은 뭐예요? 부가세를 받을 이유가 없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부가세 거래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뭘 주느냐? 간이 영수증이라는 것을 줍니다. 세금 없이 거래가 가능한 거죠. 자, 이를테면 우리가 문방구 같은 데를 가서 요즘에는 뭐 다 요즘에 띡띡띡 이렇게 하지만 문방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찍는 것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에 있는 간이 영수증 같은 거를 줍니다. 근데 거기에 금액을 써주는 경우도 있고 안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간이 영수증은요, 3만 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3만 원까지. 그러니까 3만 원이 넘어가 내가 6만 원까지 돈을 썼다라고 한다면 간이 영수증은 몇 개? 2개 이상은 받아야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이 영수증들도 잘 모아두면 이렇게 건별 기준으로 내가 3만 원까지 비용 혜택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 간이 영수증 6만 원 썼다. 그래도 요거는 3만 원까지밖에 비용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계좌에 이체한 내역 있죠? 통장 사본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 이렇게 돈을 보냈습니다라는 것으로 또 증빙을 요청을 해도 됩니다. 자, 결국 이 간이 영수증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감각상각비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쉽게 감각상각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내가 어떤 차를 구입을 했어요. 신차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신차를 뽑으면 일단 이 차를 내 명의로 등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겼어. 바로
30분도 안 돼서 이 차를 팔아버렸어. 그러면 이 차는 새 차일까요? 중고차일까요? 이건 중고차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따지면 되죠. 신차 가격이 3천만 원이었어. 근데 중고차잖아. 그럼 가격이 또 2,700만 원치 또 떨어지겠죠. 그리고 1년이 또 지났어. 그러면 이 차값은 또 떨어지겠죠. 왜? 타이어도 마모도 됐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식이 됐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차값들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바로 이것이 감각상각비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물체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은 그 가치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얼마나 요즘에 더 좋은 컴퓨터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죠? 그리고 컴퓨터도 어떻게 보면 잔고장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비용을 떨궈내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감각상각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리고 아예 애초에 신고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요것도요. 이 감각상각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할 때 요거는 아예 각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분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감각상각비 처리를 또 해시면 또 도움이 또 되고요. 또 제일 좋은 것도 이런 거죠. 내 돈도 모으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리고 혜택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가에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 기준으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을 가입을 할 수 있죠. 또 여기에 플러스 개인 IRP라고 있어요. 이 개인 IRP로 통해서 추가적으로 3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연금저축 그리고 개인 IRP를 통해서 총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자가 이제 세액공제되는 이런 연금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에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연간 기준 400만 원 기준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한 달 기준에 한 33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종합소득세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최대 납입금액이 400만 원이야. 그런데 4천만 원 기준이면은 소득세율이 몇 프로? 16.5%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66만 원. 자, 내가 종합소득세가 4천만 원을 초과를 해. 그러면 최대 납입금액이 400만 원이야. 근데 여기에 내가 이 비용을 줄여야 돼. 그럼 13.2%. 그러면 52만 8천 원을 통해 가지고 또 절세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도 일단 또 챙기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핸드폰 영수증 혹은 통신비 뭐 여러 가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또 임대차 계약서를 쓸 것이고 또 월세 비용도 나갈 것이고 그러면 임대료도 나가겠죠. 거기에 또 해당되는 또 어떤 관리비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빼먹는 게 바로 핸드폰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핸드폰 영수증도요. 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공제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우선 핸드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우리가 10%를 떼면 얼마입니까? 1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 원씩 더 세액절액을 할 수 있는데,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매번 핸드폰 영수증을 계속 모아서 이렇게 환급을 받기는 어려우니까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요. 자, 저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시고요. 사업자로 저는 등록을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중고 매매 지출 이체 기록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굳이 뭐 새로운 물건 살 필요 없이 그냥 기존에 누가 썼던 것들을 상태가 괜찮으면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요즘에 중고 열풍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고 매매를 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거래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증빙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로 업무용 물품을 구입을 할 때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를 하죠. 대부분. 자, 이때
기록으로 남게 되겠죠. 자, 혹은 개인 직거래로 구입할 때 교부 영수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 처리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모바일 뱅크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이체를 한다면 이것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계좌 이체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상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고로 내가 구입한 것마저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교회, 절, 종교 시절, 그리고 복지기관 이런 곳에 내가 기부를 했다면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부금 항목으로 공제가 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연말에 이제 내가 어떤 아이를 후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후원 업체에다가 저 이거 기부금 영수증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 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사업자라면 아마 이런 메일은 많이 받았을 거예요. 노란 우산 공제회에 가입하십시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많은 폐업과 노령 그리고 사망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재기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적공제 제도 시스템인데요. 자, 우선은 요 노란 우산 공제회는요,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고요. 각가지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노란 우산 공제회에 가입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업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또 그 금액을 담보로도 대출을 싸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용자들이 직접 잘 알아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필요할 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란 우산 공제 그럼 내가 돈 내고 그냥 대출받을 용으로 쓰는 거냐? 사실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는 일단 선택이 가능하고요. 납입 금액은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증명서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사업을 접거나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 적립부금 전액과 연복리급 적립이자와 부가공제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적립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합산한 금액을 한 번에 일시에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란 우산 공제 제도에 대한 이제 특징 한번 이제 잡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노란 우산 공제 제도의 특징은 일단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공제금은요, 법에 의해서 압류가 금지돼서 채권자 압류로부터 법적 수급권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300만원 받을 수 있다라 그랬죠. 그리고 납입 원금 전액이 적립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복리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자, 또 무료로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 장애 시 2년간 최고 월부 금액의 150배까지 지급을 하는 보험 가입을 해주고요. 또 납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아까 얘기해드렸던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 대출도 가능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혹은 뭐 부가가치세 뭐 여러 가지 세금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만 잘 챙기더라도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세금을 줄임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저금리라고 해서 한 2% 정도의 금리의 이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보이지 않는 수익률들을 이런 세금의 절세로 인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환급에 대한 시스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사업자분들이 알고 잘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